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에 발맞춰 우리 동서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그리고 한전 KDN이 손잡고 전력산업 재정 건전화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DN은 2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김상철 상임감사위원과 김경민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감사위원, 정성학 한전 KDN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력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은 올해 한전 KDN 및 한국전력거래소와 개별적으로 감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별적으로 체결한 감사 업무 협약을 넘어 전력산업의 재정 건전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험 조기 탈출과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감사활동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감사 책무 이행과 공적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합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전담 인력과 조직 등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 성과를 공동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